여러분, 오늘도 한 펀치 날리러 왔습니다. 한 빤지. 안 되네요. 실시간. 때를 붙입니다. 자, 원펀치맨의 등장. 자, 이번에 새로 조공받은 이번에 새로운 원펀치맨이 왔습니다. 우리 우리 또 자랑 하나 할까? 무라타 유스케 작가님 거 우리 그림 어저께 자랑했던 거 선생님. 야, 저 그림 하나 가져와봐라 대현아. 하나 대단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자, 이거 봤으려나 모르겠다. 따단단 따단 단단 따란 단 따라라란 둔둔. 자, 우리 작업실의 국보 1호 중에 하나인 무라타 유스케님이 보내주신 사인과 이건. 무라타 유스케님이 보내주신 피규어가 아니라 3A에서 나온 원펀치맨. 자, 그죠? 일본어로 돼 있어서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라타 유스케님께서 작가님께서 그려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자, 오늘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딴딴딴 어떤 걸 그려볼까요? 오늘은 볼펜, 이거 빅볼, 그죠? 빅볼로 한번 그려볼게요. 짜잔, 빅볼. 이거는 미국 편의점 같은데, 미국 아무데나 가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볼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전 이 펜 좋아합니다. 예, 모나미도 좋아하는데, 모나미 펜, 뭐 외국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모나미 펜 70원짜리, 지금 70원이 아니죠, 그죠? 더 되는데, 정말 그 느낌도 좋은데 모나미 펜은 우리 좀 시쳇말로 볼펜 똥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나마 이것도 좀 나오긴 나오지만 근데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부드러운 아주 뭉글뭉글하게 나오는 느낌이 좋아요. 손, 자, 딘딘딘딘딘딘 느낌이 짠. 아주 좋습니다. 뭉글뭉글하게 나오는 느낌이. 그리고 진한데도 여러 번 진짜 쭉 가다 보면 정말 진해져요. 예. 못생기게 나오네요. 응? 미안해요. 못생기게 나오네?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러면은 있던 남자 팬들도 떨어져 나가는데. 근데 요즘 코로나가 하면서 나쁜 점도 있지만 저한테는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 있어요. Hi guys.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마스크가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입니다. 자. 우리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오늘 제가 일 때문에 저 한국에 서울에 있는 명동을 오늘 나갔다 왔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대표님이랑 정말 사람 없대요 진짜 명동에. 와, 깜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동 갈 때마다 맨날 들리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하동관이랑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곰탕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맨날 들리는데 오늘 하동관 갔을 때 처음으로 와 그렇게 사람이 없는 모습 처음 봤어 식당 안에. 깜놀했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마스크 쓰는 다니는 모습들이 길거리에서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봤는데도 거의 뭐90한 7, 8% 끼고 계시던데요. 어쩌다 뭐한 번씩 안 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안 끼더라도 손에는 들고 계시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형 오랜만에 라이브 보네요. 누구지? 누가 나한테 형이라 그러지? 김성용님입니다. 아, 로프스킨. 닭고기네요. 닭고기. 로프스킨. 로투스킨이 뭐야?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잠시만 한번 놀겠습니까? 볼펜은 좋은 어허. 점이 자 연필처럼 그냥 쭉 써도 된다는데 뭐 수정은 안 수정도 되는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쪽을 알려주세요. 영어로 대화하고 놀아도 돼. 좀 놀아라. 10분만 놀다가 내가 판결하고 갈게. 연필처럼 진짜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쓸수 대화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채팅 안 하고 대화 직접 해도 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유니크랩 작가를 초청했습니다. 만화 좀 그려달라고. 크로코다일?
그럴 거다 아닙니다. No. m 어떤 분이 작가님 그림 중에 거미 그린 걸못 봤다고 하는데. 거미? 거미요? 거미 나 그랬는데. 본것 같은데, 저도. 저 거미 그려요. 거미 그린 적 있단다. 거미 그린 적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커미션만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이프롬스키. 우와. 네? 잘 들린 것 같다고요? 네, 소리.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뉴욕에서 김정기한테 인사를 뉴욕 지금 뉴욕도 위험하지 않나요? 뉴욕?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곳이 어디 있어요? 파주. 파주 지금. 파주 청정 지역이잖아. 아니야? 아직까지 그런 것 같아요. 테일을 합니다. 근육질의 고양이를 그릴 수 있습니까? 근육질의 고양이 그릴 수 있죠. 근육질 이렇게 그리면 되죠. 뭐 그런 거. Yes, he can. 아. 존스, yes. 스파. 근육질에 여자를 그리는 게 낫지. 근육질에 아이러스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됐다. 약간 접촉이 불안정한가 봐요. 접촉. 전 접촉이란 말도 좋아하고 접속이란 말도 좋아합니다. 19번 채널을 보다. 오늘 사운드가 너무 깨끗하게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디지털 페스티벌 참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봅니다. 상트페테르크. 와, 이번에 러시아죠? 네.
와, 근데 이번에 러시아 행사, 우리가 진짜 유럽이 요즘 이렇게 돼가지고 가겠나 싶다, 진짜로. 와, 빨리. 현진이 지금 마스크 사재기 하고 있는데요. 고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림 그리는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뭘 그리는지 물어보고. 아,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다시 넷플릭스에 있는 거 다시 봤거든요. 와, 노래 좋더만요. 다시 울 뻔했어요, 보다가. 이시구. 무슨 맞습니다. 오케이. 저 마스크 없어요. 사재기는 무슨 사재기? 빨리 탑시다, 우리. 오늘 몇 마스크 사러 돌아다니는데. 우리 못 구했어요, 몇 마스크. 진짜 몇 마스크도. 하지만 또 외국도 걱정이다, 그죠? 네, 지금도. 지금은 지금 봤을 때 계속 우리보다는 유럽 쪽이나 북미 쪽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스톱 프리즈 존스. BIC 불펜인가요, 지금? 빅볼. 예스, 정지 캔. 어떡하이러? 오케이. 마스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몸사님 꼭 나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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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디딘 딘누리
올리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간이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이럴 때 방송 많이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 필리핀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좋습니다. 필리핀 좋아요, 좋아요. 작가님만의 습관을 물어본. 저 습관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자기만의 습관이 있다는데. 저 코딱지 먹어요. 아직 늙은 나이 나이까지 못 고쳤어요. 코딱지 먹어.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요? 우선은 일본 작가님들 많이 좋아했었고요. 어릴 때는 뭐 토리야마 아키라 좋아했었고 오토모 카치히로도 좋아했었고요. 테라다 카치야 작가님도 좋아하고 무라타 유스케 작가님도 좋아했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동경대학 무로라는 에가와 뭐지? 에가와 뭐 동경대학 러브스토리 그거 그렸던 작가님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또 무한의 주인 그린 작가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아까 그 외국인이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할 수 없어. 예, 뭐 전기 나이크 테라다 카치야 오토모 카치로 김현진 네, 김현진 근육형 고양이 아 근육질의 고양이 그리고 있네요. 어저께 우리 또 공부했었지 삼두근 상황 이거 뭐지 상완 이두근 앵크 미셸 볼드 네, 제임스 진도 좋아하고요. 우리 제임스 씨. 좋겠다, 제임스 진. 작가님도 타블렛으로 그림 그리실 때가 있나요? 아니요, 전 네, 없습니다. 뭐 어쩌다가 어쩌다가 애들 그려놓은 거 망칠 네. 때 한 번씩 애들 그려놓은 거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게 포토샵이야? 건드렸다가 애들 그려놓은 거 다 날려먹어. 진짜요? 꼬랑지도 근육형 돼야 되는데. 근육. 이미지를 완성해 놨어요 아니면 아니요 그리면서 이제 막 만드는 겁니다. 그리면서 만들고 있던. 네. 아무 대책 없죠. 고양이 아주 행복.
좋게 보인다고. 당연하죠. 이거 하루 몇 시간씩 지금, 응? 사람들로 이거 하려고, 어? 다 마스크 쓰게 하려고 지금 몇 시간씩 지금. Very hard work. 예. 기껏 음식이하고 참치캔 두 개 주고. 예. 그리다 보면 그리면서 막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죠. 소재나.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저 끓이는 소리가 너무 큰합니다. 껌 씹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껌 이거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이베이. 제가 씹던 껌.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솔 코미코는 저희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 껌 씹고 해가지고. 아, 깜빡했다. 아주 나이가 드니까요. 이빨 금방 닦아도 금방 찝찝해요. 맨날. 특히 요즘 마스크 끼고 있으면 자가 중독 입냄새 계속 자기 입냄새 계속 맡으면서 계속 미치겠다. 와. 살리는 사람 있었다고 그래. 그 이거 이 껌 씹어가지고 다시 씹으면 그림 잘 그려지는데. 그림 잘 그려지는 열매 껌. 아, 예. 다들 이런 것들은 평상시 때 그냥 봤던 것들, 그리고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뉴스 많이 보라고. 뉴스 많이 보면 그림 잘 그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농담이 아닌데, 진짜 뉴스 많이 보면은 그림 잘 그려져요. 진짜 뭐, 뉴스에 다 나오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하이테크 기술도 나오고, 범죄도 나오고, 특히, 그죠? 그래서 평상시 때 아 요런 소재나 요런 것들은 그림 그린데 재밌겠다 막 요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 놨다가 그리는 겁니다. 뉴스는 YTN 보는 거죠? 예, YTN이죠. 네, 2017. 아니죠. 뉴스는 JTBC죠. 2017 YTN. 2017 뉴스는 YTN이죠. 아, YTN 봐야죠. 우리 저 2017 YTN 선거 방송 예. 그 분이 혹시 그분이신가? 우리 아는 그분이신가요? 우리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국민 성원 도용 씨 한번 해야죠. YTN 아. 야한 거 잘 그리고 싶을 때도 뉴스를 많이 봐야 되냐고요. 예, 당근이죠. 그건 딴 거 봐야지. 아시면서 야한 거 잘 그리려면 딴 거 봐야지. 뭘 뉴스를 봐요. I'd also like to find videos of as he draws Kim Spy Game. Spy Game 얘기하지 맙시다. 그거 여기 저희 방송에서 하지 말아야 될 단어 몇 개가 있는데 TLT, Spy Game 이런 거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거 알죠? 사재기 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그려야 될 거 사재기 하고 있는 느낌. 네? 아, 우리 프라모델 좋아하시는 분들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만들진 않지만 언젠가 만들 거다. 이런 생각으로 자 사재기 많이 하시죠. 그죠?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작가님 작품집을 시중 서점에서는 팔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 대표님의 아주 사악한 마음이죠. 돈을 더 많이 벌려는. 우리 대표님 말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시중 서점에 크기 저희들은 너무 작은 업체래 가지고요. 서점에서 안 받아줍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큰 서점에 이제 큰 서점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책을 갖다 줘야 되는데 뭐 다섯 권 갖다 달라 이러면 제가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So, 네. what is your favorite food? 구조가 Favorite food? 힘듭니다. Have you ever eaten Indian food? Indian food. 솔직히 인디안 푸드 해봤자 저는 그 카레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많이 먹고 그리고 뭐든 톤도리 그닭닭 뭐지 톤도리라 그러나 툰두리라 그러나 닭 요리 있잖아요. 구운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뭐 있나 우리가 여태까지 해외 가서 인도 저 그냥 밀가루 그거 구워가지고 난 난에다가 그 정도 그 요리만 정도 그 해주시면 정도밖에 먹어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인도 진짜 가보고 싶은데, 와 씨. 땡큐 원 굿, 인디아 저 인도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도, 화면을 옆으로 잠시만 빼겠습니다. 그리고 못생긴 얼굴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저 못생겼답니다, 대표님이. 자꾸 그래도 어제 내가 밤에 챙기 좀 없을 때 잘생겼다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 Has he 거짓말. gone to Mexico before? 멕시코 가보신 적 있어요? 예, 멕시코 가본 적 있습니다. 그 우리 어디였지? 그때? 멕시코? 멕시코. 와, 밤에 총소리 들었는데, 무슨 무서운데. 멕시코 우리 그 어디였죠? 동네? 도시 이름은 모르겠어요. 되게 신도시였는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멕시코 음식도 좋았었고. 고양이 진짜 불만이네. 혹시 불만이 가득하네 것 같은데. 마스크를 하루에 몇천 장씩 쓰다 보면 저런 표정이 되지 않을까요? 얘는 왜 마스크 안 끼고 있어요? 얘도 껴야지. 너도 하나 끼자. 턱으로 끼지 말라 그랬는데. 검은색 마스크를 갖고 그럴까요? 얘 검은색 마스크. 얘는 검정색 마스크. 에이, 조지 있다 그래. 에이, 화연색이 나왔는데. 그럼 하이트 조지. 대표님 말 듣지 말걸. 미안해. 다 하얀 마스크 만들고 있는데. 그때 까만 마스크로 다 바꿔야 되는데. 만들 제조하고 있는 거. 조금 그리고 계세요. 담배 피고 올게요. 카메라 고정입니다. 자, 지금 느끼셨죠? 그림 그릴 때는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남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예? 괜히 남의 말 들어. 나 하얀색 마스크 하고 싶었는데. 진짜. 안타깝네. 들으셨죠? 방금 태어나 쥐포 먹을래?
명동에서 사온 지포. 우리가 오늘 막 다니니까 중국인 관광객이냐 계속 중국말로 말 시키던데. 그리고 화장개 화장품 가게에서 왜 우리한테 덜 담배 들지? 우리 화장품 사게 생겼나? 마스크 대신 지퍼 지금 이렇게 다니면 안 될까? 냄새 욕수 줬다. 야, 옆에 고무줄. 고무줄 가져와라. 지퍼 지퍼 갖고 만든 게. 왜요? 또 우리한테 또 속인 거예요? 우리 맨날 속아요, 맨날. 조심. 이 기분에 취해서 있다가 보면은 자 지금 큰일 날 뻔했죠. 이거 없으면은 그죠. 언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래. 카메라 무브 옆으로. 카메라 여기를 봐야 돼. 옆을 여기를 보고 가자. 우체국 가야 되는데. 우리 우체국 가야 되는데. 아니. 마스크 사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우체국. 교화 작가님 들어오셨네. 교화 작가님 들어오셨다. 마스크 오래 끼면은 피부 짓무르는 거 알아요? 아, 우리 요즘 의료인들 그죠? 하, 진짜 우리 이번에 의료인들 정말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진짜로. 코랑 이마랑 엉망이던데요. 여기랑 그치. 네. 여기 이마 딱 붙는 부분들 다. 한번 그 방호복을 입으면 거의 몇 시간은 못 벗는 거야. 입기도 힘들고 물도 못 마시고. 아, 물은 그럼 어떻게 마셔? 빨대로 마시는 거야? 아니네, 못 마시나? 그 벗을 때까지 못 마신다고 그러더라고. 물 마시고 다시 쓰고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오휴. 그럼 만약 나중에 화학전 같은 거 하면은 와 진짜 짜증나서 전쟁 못 하겠다 그지. 작가님이 볼펜으로 드로잉할 때 제이 좋습니다. 제이 좋습니다. 일은 아니고 이거는 제 일은 뭐예요? 제이 난 제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제이 두 번째. 네. 아주 재미.
고맙습니다. 전 그거 그릴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그 그림을 거의 뭐한 2주? 2주 동안, 와, 아침 10시까지 가가지고요. 저녁 8, 친구 9시까지. 가야 됐을 때좀 답답할게. 오케이. 이렇게. 이게 유니크를 했고, 그리고 히스 홈. 이런 미싱이나 이런 거는 공업용 미싱도 있고 옛날 이런 미싱 있죠. 옛날 미싱도 막 그냥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미싱 이미지,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다 한번 합쳐서 그냥 만든 겁니다. 그냥 막 정확한 모양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봤던 것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 그 예전에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있던 미싱 봤던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쓰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디 가다가 혹시 특이한 물건이나 이런 거 예쁜 물건들 있으면 한번 잘 봐놓으십시오. 그냥 슬쩍슬쩍 넘기지 마시고. 네. Eraser. 노 이레이저, 손이 이레이저, 핑거 이레이저. 손은 어떤 식으로 연습하시나요? 손 그리는 거. 손은요, 어저께 어제 중국 수업이, 어저께 좀 손에 관한 수업이었어요. 어저께 또 우연찮게, 어저께 저희가 요즘에 중국 쪽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에요. 온라인 수업. 그나마 다행인데 진짜 가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그 어저께 수업했던 건 손에 관한 거였는데, 아, 손에 관한 것도, 우리 손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손은 언제나 뇌한테 붙어 있고, 그래서 정말 관찰하기 쉬운, 어떻게 보면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에 관한 것들 어저께 막 수업하면서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팁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팁들은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면은 어저께 수업했던 사람들은. 제가 한 약간씩 약간씩 말씀해 드리면은, 그냥 이 그림만 살짝 한번 보여줄까요? 네, 그런 것도 약간씩. 자. 뭐 어떻게 뭐 손에 관한 수업했던 거예요. 자, 뭐 비례적인 거라든지 뭐 성인의 손가락, 뭐 특징 여자 손가락, 뭐 늙은 뭐 노동자의 손가락, 뭐 이런 것들, 손 모양들. 아, 이거 많이 본 거죠, 그죠,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은 아니고, 손, 어떻게, 그리고 프로포션이 어떻게 되는가, 기본 도형으로 뭐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것들, 손적인 특징들. 예, how to draw hands. 간단하게 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뭐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관찰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그 소리는 울리는 건 없는데 이제 기타 소리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저희들이 이제 더 좋은 시스템 만들어 드릴게요. 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 5달러씩 보내주십시오.
기금은 유니세프로. 맨 처음에 그려졌던 기본적인 선들 있죠. 이렇게 그냥 우리 그냥 껐던 선들 중에 그냥 기본 선들 퍼스트 라인들을 보면서 거기에 다 맞추는 겁니다. 쭉 보면서 그냥. 그래서 요런 선끌때 옆에 선들 보고 요런 선 끄면서 요런 선 끄고 뭐 옆에 이런 선들 보면. 그래서 맞추다 보면은 크게 틀리진 않아요. 이렇게 옆에 선들을 보조선은 쓰지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말 보조선만큼의 엄청 많은 보조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My mom had all the sewing machine similar to that.근데 실제로는 마스크 이렇게 만들지 않죠. 기계화 다 돼가지고 그렇지만은 여기는 이제 마스크를 자가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뭐 봉사하신 분들은 면 마스크나 방진 마스크 천해서 일회용 집에서 자가 수공으로 만드시는 분들을 저번에 뉴스 같은데 이번에 뉴스 본 거예요. 뉴스에서 보니까 이렇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미신 같은 거 돌리시면서. 여러분들 뉴스 꼭 보십시오. 뉴스는 YTN인 거 아시죠? YTN. 그리고 싶은데 혹시 생각 안 나는 이미지는 찾아보시기도 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그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 때 정말 뭐 핸드폰 이런 데 보면서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서 괜찮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수집해 놔요.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그래서 그 수집했던 이미지를 수집하면은 그게 끝 수집하면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보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는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려보는 경우는 참 드문데 하여튼 그렇게 머릿속에 저장하려고 노력합니다.
넥스타이. 판다. 판다, 나 판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기계 같은 거 그릴 때도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구조, 이때 시대 아니면은 이 물품하고 어울릴 것 같은 구조들. 미싱이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막 최첨단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옛날 방식, 단순한 방식이죠. 예전 같으면은 예전 이건 미싱 같은 경우에 이걸 뭐 재봉틀이라고 그러죠. 옛날 재봉틀 발로 이제 할머니 집에는 발로 동력으로 발로 이렇게 착각착각 하는 거였는데 요즘에 좀더 발달되면 모터가 달려가지고 모터로 돌리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요즘에 브라운 미싱기 이런 것도 우리나라 되게 수출 많이 했던 미싱기인데 이런 것들 보면 그죠 다들 모터가 들어가 있고 이런 예전에는 손으로 다 하거나 발로 이렇게 동력으로 해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미싱은 브라더 미싱이죠. 브라더 미싱. 브라더 미싱. 브라더. 그죠. 브라더 미싱. 와, 우리 진짜 7, 80년대 우리 어머니 산업 여군들이 진짜 테일이 생각나네. 그죠. 전테일 그죠. 작가님 VR로 그림 그리시는 거 옛날에 어땠나요? 페이스북에서 재밌었습니다. VR로 그리는 거. 근데 와 계속 처음에는 헤맸는데 아주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거리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언제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멀미 같은 거 이런 것도 잘안 나던데. 이게 종인데요. 그렇죠. 이 종이를 소개시키다 이랬는데 이게 코리안 무림 종이 회사에서 나온 건데 자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저 8절 켄터지 229g짜리 8절 8절이면 A3 크기에 A3 A4지 두장 정도 합쳐놓은 거 그죠? 그 백색 8절 켄터지 이게 한 이게 몇 장? 100장 정도 되죠, 선생님? 네. 100장에 9,000원이네요. 한 장당 거의 100원 꼴인데 이게 그렇게 막 좋은 종이는 아닌데 그냥 우리 입시 때나 저 어릴 때 많이 썼던 종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이 많이 썼어요. 우리 썼는데 외국 분들은 켄터지 이거 잘안 쓰시던데 생각보다. 예, 이렇게 어떻게 원터치로 그리고 있습니까? 옆에 원펀치맨이 있으니까. 원터치로 그리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김정쌤은 사기캐 맞습니다. 사기캐? 전 사기 잘안 당하는데. 핑퐁의 작가 마침부터 타이거 타이어, 선생님 예, 좋아합니다. 조링에 대해서 사견이 있으신가요? 예, 전 마침부터 타이어 선생님도 친합니다. 친한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한세번 정도 만나봤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만나고 일본에서도 만나고. 사인도 있죠. 제가 마츠모토 타이오 선생님 사인도 예 최근에 봤던 죽도 사무라이 그려주셨어요. 마츠모토 타이오 선생님 드로잉 되게 좋아합니다. 그 약간 느낌이 서툰 듯한 느낌인데 그게 절대 서툰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숙련된 서툼이라 그러나 숙련된 서툼? 이 어떻게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선을 못 쓰는 선하고 또잘 쓰는 선하고 해서 아 그분이 쓰는 선은 되게 맛깔스러운 선이에요. 진짜로 서툰 느낌인데 되게 맛깔스러운 느낌. 그리고 이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물체나 사물을 다시 재해석하는 느낌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리고 스토리가 워낙 좋으니까 뭐 먹고 들어가죠. 진짜 좋아합니다. 저 마트모토 사이오 선생님 작가 느낌도 좋아하고 펜 드로잉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림 스타일도 좋아하고. 전기 세이드 about 마츠모토 타이오 재팬 코믹 아티스트 전기 세이드 비하인드 히즈 베리 베리 굿 라이크 히즈 스타일 저 이제 며칠 핑퐁이란 만화를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봤었거든요. 친구가 소개시켜줬어요. 와, 이 만화 대단하다면서. 근데 너무 그림 스타일이 너무 멋진 거예요. 드로잉도 너무 마음에 들고. 특히 또 제가 그때 미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미대생들이 크로키 할때 쓰는 선화의 선 느낌이 되게 비슷했어요. 사용화에서 많이 쓰는 애들. 그래서 오, 얘도 사용화 전공했나? 아니면은 그런 쪽에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런 분은 아니셨던 것 같고. 샤먼킹을 그린 히로유키 타케이 선생님의 드로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샤먼킹은 완전히 진짜 만화 디자인화 돼 있는, 그죠? 캐릭터화 돼 있는, 되게 깔끔하고 정형화 돼 있고, 그리고 진짜 뭐, 그 만화 샤먼킹 저도 몇번 봤었거든요. 샤먼킹 진짜 그림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 그런 작품들의 그런 작가들이 좀 많이 따라했을 법한, 연구를 많이 했을 법, 따라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많이 했을 법한 작가님 그림체, 샤먼킹. 진짜 잘 그리시는 분인데. 육제이스님, 네, 열심히 그림 그리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정쌤 그림 보고 삘 받고 그렇게 하러 갑니다. 예, 그렇게 많이 하십시오, 진짜로. 나중에 좀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 작업실에 책이 정말 많거든요. 재밌는 책들, 뭐 우리 뭐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는 일본 만화나 기존에 있는 뭐 웹툰이나 이런 만화 말고도 저희는 솔직히 웹툰보다는 좀 다른 쪽 만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유럽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래픽 노블 쪽이라든지 저희 슈퍼애니에 있는 작가님들도 그런 쪽에 성향이 좀 많으시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만화들, 좀 실험적인 만화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저희는 스타일이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좀 가벼운 그림 스타일보다는 좀좀 무게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너 숙련도가 좀 쌓인 작가님들, 그렇다고 해서 뭐 가벼운 작가님 그림 그런 뜻이 아니라 좀 저희가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들, 그런 작가님들 그림들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것도 있으면은 책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코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번 저희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한국분들이야. 우리야, 그냥 한국말로 하는 건 괜찮은데, 영어나 이런 다른 언어가 안 돼서, 뭐, 말을 해도 뭐. 이거 볼펜이에요, 젤 펜이에요. 볼펜입니다, 볼펜. 그냥 볼펜. Yeah, this is a big ball pen. 네, 새 작품집은 여름쯤에 네,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발간. 그래서 언제나 그릴 때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시면은 아요 상황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재밌겠다. 이런 진짜 요 상황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리면은 훨씬 더 재밌게 그릴 수 있어요. 헤비메탈적인 드로잉을 갖고 있는 비슬리 작가. 예, 사이먼 비슬리. 네. 예, 좋아합니다. 사이먼 비슬리. 네, 한때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분이 최근에 그린 거 예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저도 갖고 있기도 하고. 예, 사이먼 비슬리 그림점. 진짜 남성적인 그림이죠. 근육이라든지 색감, 여자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터프하게 그리고 그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여기서 말하면 안 되겠다. 다음에 그런 건좀더 다음에 좀 더. 네, 김낙희 선생님도 잘 예, 그리시죠? 김낙희 선생님도 좋아합니다. 김낙희 선생도. 저희가 김낙희 선생님 만나봤나? 한 네. 번도 못 만나본 거 아니에요, 선생님? 김진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림을 배우는 학생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공통적인 문제점은요, 별로 봤을 때 관찰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관찰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려야 되겠다, 저걸 그렸다, 그런 거는 당해보지만 평상시 때 너무 많이 잊고 지나가 버리는 이미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슥슥 넘겨버리는 이미지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일처럼 생각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일처럼 우리 수학 공부처럼 그렇게 하기 싫어져요. 그냥 이걸 그냥 게임도 아니고 그냥 일상처럼 그냥 볼때 그냥 유심히 한 번씩만 더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 그다음 본 다음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이걸 내 그림에 적용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느낌이 어떨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좋아요. 판다, 그 아디언스, yes, 전기 캔, but this time no. Next time, 쿵푸, 판다. 전기 작가님, 얼굴에 구 그리고 십자 선 그리고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최근 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렇죠. 흐흐. 또 우리 수업한다고 또 그렇게도 저는 솔직히 그릴 때 그렇게는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는 뭐 십자선 긋고 이렇게는 배우지 않았는데, 그러나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은 방식이고, 제가 그리는 방식은 좀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최근에 중국 수업이나 이런 거 하면서 좀 많이 좀 쉽게 하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 우리 김현지 선생님은 그런 거 되게 잘 하시고 이론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리면서 아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잘 이해하더라. 전 그런 걸잘 몰라가지고. 위원장. 유튜브 라이브는 정규 일정은 우리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 오늘 할까? 할까? 갑자기 합시다. 합시다. 네, 아무 계획 없이 삽니다, 우리. 큰일이에요. 예. Next time, 전기 웨이 드로잉 쿵푸 판다. 공포 판다. 예, next time. 공포 판다. This time, no. 오케이? 군대에서 그림 안 그리고 참는 거 얼마나 힘드셨나요? 아니요, 근데 나중에는 좀 그림 그렸어요. 나중에는 좀 발각돼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그림 못 그린 척 하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좀 그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좀 짬밥이 된 뒤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많이 그리진 않았습니다. Are you welcome? 네. 피해가는 김정민 씨, 후임이 공모한. 이런 주름하고 이런 방화복 입고 있는 주름하고는 약간 차이를 주죠, 그릴 때부터. 그죠? 약간 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 그리죠. 뉴스 보면 나옵니다. 뉴스 많이 글쎄, 그 보십시오. 장면만 좀 그리고 계세요. 예. 전화 좀 바꿀게요. 그리고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보세요. 여러분도 보세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큰일이네. 이것만 생각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릴 때딱 보면서 아 저런 방어복이 아 이런 느낌으로 잡히는구나. 오 저런 느낌 좋네. 뭐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린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보는 이렇게 그냥 넘기는 이미지들로 넘겨버린 게 아니라 아 저런 거는 이렇게 응용하면은 이런 데 쓰면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수 있도록. 진짜 뉴스 많이 보세요. 빈말이 아니죠, 그죠? 뉴스 많이 보라는 말. 어리지만 작가님 실제로 뵙고 싶네. SK 광고 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롤모델이 예, 언제 한번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면은 혼자 오기 힘드니까 부모님이나 어디 회의리에 놀러 올일 있으면은 한번 들러주십시오, 여기. 컴백했다, 우리의 유니 짜장! 유닛짜장도 한번 보여줄까요? 인사 한번 합시다. 유닛짜장. 땡큐. 호주에서 유학하다 왔지 너. 어? 잠깐 있었죠. 울프크릭에서 사람 많이 파묻었다며 너. 응? 울프크릭에서 실종자 중30% 네가 파묻은 거라며. 호주 좋은 나라죠. 진짜 예전에 울프크릭 영화 보고 와 호주는 안갈 나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화
와, 개살벌한 나라구나. 갈면은 호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든지. 진짜 무서워. 그 새끼 개또라이 새끼고 뭐 문제 내가지고 호주 모르면 맞잘라. 여자 살면 고추 보이죠, 그죠? 걔도. 자기가 할 거는 자기가 접어야지. 자기가 낄 거는 걔도, 그죠? 애완동물로도 전파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그건 뭐 아니요? 어쩌다가 이쁘고 그릴 수도 있는데 그런 저거요? 확률은 없는 거고, 그런 사례가 몇개 있긴 있는데 너무 지나친 걱정이라고. 선생님 왜 자꾸만 거짓 뉴스는 잘 보면서 진실 뉴스는 왜 왜곡하는데요? 이런 게 가짜뉴스. 아니죠, 선생님. 그런 경우도 없을 수가 없겠죠. 슈페인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들 작업실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찾아오셨다가 실종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오십시오. 여기 무서운 동네입니다. 여기 그냥 막 찾아오시다가는 실종돼요. 네, 다이노소도 아니고 대도하는 괴물입니다. 고질라. 고질라 그리고 내가 고질라 싶었는데, 그림 안 되는데. 그래서 안 그랬어. 고질라 그리고 싶었는데. 한국 작가 중에는 어떤 작가님 좋아하세요? 살아계신 분 중에? 오, 좋아하는 작가님도 많습니다.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좀 김광석이라는 작가님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양현순 작가님도 좋아하고, 우리 석정현 작가님도 좋아하고, 또 우리 송곳 그린 우리 누구지? 우리 갑자기 우리 잘생긴 작가님, 아, 최규석. 최규석 작가님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도 되게 많은데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 드디어 나 실을 왔네요. 시릴, 우리 시릴 작가님, 제주도에 계신 우리 시릴 작가님. 오, 시릴 작가님. 너무 보고 싶어요. 시릴 작가님, 우리 맨날 주시던 그 돼지 그거. 돼지 햄. 돼지 햄. 프랑스 요즘 많이 생겼는데, 실 작가님 걱정되겠다.
주제가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시네요. 폐렴 아닙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코로나 이후라고 해주십시오. 그거 보니까 우리 옥수 나쁘네요. 중국 갈 때는 짜요 중국 해도 우리는 왜 한국 힘내 한국은 안 해요? 예? 하자고 했잖아. 아 하자고 했나? 네. 조금 수업한다고 타이밍이 없었고요. 그 사실 이제 너무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렸습니다. 네. 아, 그. 뭐 뭐든지 합시다. 다시 인로그 우리 어 이 전체 그림 이 머릿속에 있으신지? 아니요 없어요. 그리면서 만든 저 눈 네 개짜리 괴수를 그리다가 또 다른 거 그리다가 그래서 그게 궁금하다고 그러시네. 그냥 없이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있게 그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돈 받고 일하는 거. 돈 받고 일할 때는 생각하면서 그립니다. 근데 생각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중요한데 뭐 우선은 하나 시작하면서 이가 하나를 그리면서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머릿속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생각하게 되고 계속 여기 그리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음 거 뭐 그리고 뭐 그리고 뭐 그리고 계속 머릿속으로는 많은 것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림 이렇게 뭘 그림 그리실 때 특히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그림을 망친다는 데 대한 부담감, 공포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런 거 공포감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그리세요. 그러려니 하면서 맡기고 그냥 여기 상황에. 그리고 이런 망치거나 아니면은 잘못됐을 때 수정하는 거는 제가 라이브 드로잉하면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진짜 라이브 드로잉하면서 한번 지나가면 끝이거든, 라이브 드로잉은.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런 집착들이 있어요. 아, 잘못된 거는 되게 집에 가서도 막 생각나고 막, 아, 내일 가서 고쳐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진짜 머릿속에 계속 많이 오랫동안 남을기도 했어요. 아, 그 부분에 그렇게 그렸지. 아, 요렇게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막 그런 후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라이브 들어가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라이브 들어가면 한번 끝나면 끝이거든. 다시 수정할 수도 없고, 가서 내일 가서 한번더 할게요.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많이 하면서, 아, 그래. 손 놓자. 그래, 이 떠나면은 끝이다. 그냥 뭐 그냥 진짜 떠난 여자친구다. 뭐 다시 와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더라고. 그림 그리면서 즐겁게 그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슬슬 그냥 당연히 잘될 때가 있고 못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아침에 와서 딱뭐 하나 그렸는데 아, 안 되면 하루 종일 찝찝해. 그러면은 저번에 수업에도 말했듯이 저 같은 경우엔 가장 잘 그리는 거 그려봐요. 뭐 여자 여체를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잘 그릴 수 있는 야한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충족시킨 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아 그래 나는 원래 잘 그린 놈이었어라고 최면을 건후 다시 그려보면 그래도 좀 나아질 거예요. 안될 때는 안 그리셔도 돼요. 그러나 나는 그릴 건데 여러분들은 쉬고 있는 사이. 이런 끝자락 같은 경우도 그냥 설렁설렁 넘기시지 마시고 포즈라든지 이런 상황들 같은 것들 잘 보시면서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예전 같으면 이런 동그라미나 이런 거 이렇게 막 맞게 끌려고 막 노력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냥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그래려니 하면서 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작은데 집착했을 때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요즘엔 그냥 에이 몰라. 그냥 느낌만 전달되면 된다 하면은. 6JS님, 그림 그리러 안 가셨네요. 같이 계속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에 걸려서 오, 노란 딱지 걸리는. 그렇구나. 안 되겠다. 이 노래 안 불러야 되겠다. 김동률 미워. 자기는 돈 벌고.
new sketch collection coming. 꼭 그렇게 발음해야 됩니까? Yeah, it's summer. Summer vacation. 우리 여름에 여름 시즌에 김정희 쌤 책도 나오고 유니크 작가 책도 나오고. 네, 우리 슈퍼니에서 이번에 책 많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토니 산도발. 현금 두둑히 준비하고 계십시오. 비탄. 어쨌든 많은 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His age and did he have a girlfriend in his younger days? 예? 나이가 어떻게 돼 보여? 여자친구 있냐고. 저요? 저 나이 어떻게 돼 보여요? 저 올해 75년생이거든요. 외국 나이로 하면 45세네. 그죠? 45살. 좋겠다. 현진 쌤은 좋겠네요. 흰털 많이 나서. 왜 집어 안 꼬어? 나와 집어 꼬어. 안타 안 닿습니까? 네. 미치겠네, 사람이. 방송 일정은 따로 없고요. 가끔씩 네. 예, 작가님께서 이렇게 틈이 있으실 때 네. 한 번씩 유튜브로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일해야죠. 네. 우리도 맨날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놀면 재밌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지 않죠. 이런 거 우리 와이프가 알면 큰일 나요. 라이브 끝내고 일 안 와! 아, 예! 저 보십시오. 벌써 책 가져와서 첩자가 있잖아요. 작업실에 첩자가 있다니 제가 뭘 하고 있으면 바로 꼬바른다니까요. 김정희 작가 그림 안 그리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온파루스 2 예정이 없냐고 물어보시면. 예, 있습니다. 온파루스 2 지금 와 진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림들을 엄청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쓰셔가지고 코픽이요? 아, 코픽 여기 코픽 관련된 사람 없어요? 아, 나 코픽 좀 누가 보내줬으면 좋겠다. 자 이제 좀 스폰 해줄 때 되지 않았나? 와 재광 작가는 해주던데. 와 다 뺏어가는. 자 재광이한테 밀린 거야 지금. 네. 와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재강이가 가지고 오면 내가 훔쳐가면 되지. 재강이 몰래 집에 가가지고 작업실. 만약에 애니메이터라면 애니메이션
일을 하신다면 어디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집에서.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면? 그게 막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픽사, 드림웍스 뭐 또 어디 있지? 일본 뭐 애니메이션 지브리도 있고. 백 그 백도시인가 뭐 있었지 그때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멘토하 와 그 있었는데 그지. 쌤. 네. 저희처럼 분이 외주해야 되는데 그림 면보느라 눈이 안 뜨지. 빨리 외주하러 가라 마세요. 외주하러 가십시오. 이거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외주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빨리 돈 벌어셔야죠. 네. 그리고 해일이 한번 놀러 오십시오. 했는데 펜이 안 잡힌 다들 김정기 작가님 핑계 대고 일 안 하고 예 회사 공부 안 하고 예. 코로나 때문에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유튜브나 보고 정말 사회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좀 건설적이게 사십시오. 건설적이게 그게 나오네. 그게 그 뭐지 남산의 부장들 대통령 각하님 좀 건설적으로 뒷정치하십시오 이러면서 대국적으로 대국적으로 정치하십시오. 드래곤볼 김정일아 드래곤볼 좋아하죠. 네 저 드래곤볼 와 저 드래곤볼 처음 봤을 때 와 그 충격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고 예쁜 그림체를 그리지? 근데 저는 드래곤볼보다 닥터 슬럼프를 더 좋아합니다.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님이. 아트스쿨이 작가님한테 도움이 됐었냐고 물어보는데. 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밌었고요. 제가 올해 품은 아니었어도 정말 오랫동안 다닐 수 있었는데. 우리 저희들 뭐 강연일지나 통신일지 같은 거 주변에 그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SNS 통해 가지고 네 알리고 있습니다. 김진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그렇게 뭐 그리십니까? 이게 마스크 공장 그리죠. 내가 뉴스 보라 그랬죠 여러분. 뉴스에 나왔었는데 마스크 공장 하루에 한 세 번씩은 나오는데. 뉴스 그것도 YTN 지금 저 온라인으로 오픈된 강의 제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강의가 어떤 거예요? 글쓰를 많이 물어보는 프로 아니 그 예 프로코 쪽하고 예, 미국 카존아트 쪽. 현재 헤드 쌤님은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입시미술 참 힘들다고. 이것만 참으면 저도 자유로워질까요? 입시미술도 못 견디면은 상업미술은 더 지옥이에요. 입시미술이 가장 미술 쪽에서는 가장 편안한 행복한 나라예요. 행복의 나라예요. 행복에 나오시면 여러분 어땠는지 알아요? 진짜 무한 경쟁. 누가 좀더 나보다 잘 그리는가? 조금만 못 그리면 밟히는. 정말 살벌합니다. 여러분 입시 때가 좋은 해피할 때인데 여러분들도 입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입시에 대해서 되게 웃기게 생각하는 게 없는데 제가 입시 쪽에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있었던 사람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입시를 되게 우습게 여겨요. 입시 그림이 다 입시틱하다. 뭐 이게 다 입시틱하네. 입시 스타일. 와 정말 어이가 없네. 그게 그 안에 모든 저는 제 그림의 기본은 그때 입시 때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애들 가르치면서 했었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입시 그림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꼼꼼하게 차분히 내 거라 생각하시면서 잘 배워놓으십시오. 정말 기초입니다. 거의 배우는 것들이. 그리고 또 그때만큼 그림에 진짜 많이 투자하고 많이 그릴 수 있는 시간도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일이다 생각하시면서 가십시오. 그러면은 재밌으실 거예요. 그렇게 와닿진 않는 조언인 건데. 아,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됐다. 안한 걸로. 되게 괴롭게만 할 텐데, 대화 중에. 난 재밌었는데. 난 가해자 역할 쪽으로 해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괴롭힘 당했던 많은 입시생들, 고3 수험생들, 특히 재수생들, 죄송하다는 말 남깁니다. 미안. 나 요즘 솔직히 제자들 만나면 요즘 자주 사과하잖아요, 요즘. 사과의 아이콘. 네, 내가 요즘 맨날 사과 주면서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어. 디지털도 좋아하시냐? 디지털. 디지털 좋아합니다. 근데 하는 건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막썩 손에 와닿진 않지 않고요. 우리는 갈 길만 가는 거다 그래도. 입시미술이 다 중요한데 제가 해외를 다녀보니까요 느낀 건데 해외에서 언제나 우리한테 야 그런 거 너네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그리는 거나 맨날 말하고 학원에서 배우고 입시 때 고등학교 때 배웠다 그러면 깜놀해요. 야 그런 거 가르쳐 주냐면서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면 와 우리도 그런 거 배워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입시 미술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제가 경험해 본 입시 미술은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전에 작가님께 배웠었던 분이랑 잠깐 만난 적이 오, 있었는데 그분이 뭐랬던 거 죄다 빠따 이야기밖에 없었대요. 사갑시다. 자, 다시 한번 또. 무릎 꿇고 사과방 사갈 오늘 거 해야겠네요. 맨날 학생들한테 다시 사과하십시오.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의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의욕이 정말로 와, 왜 내가 가르쳤는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왜 바로 소화가 뭔안 되지? 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울부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죄송해요 진짜로. 지금 만나면 더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위에 예전에 애니창을 다녔던 학생분들이 있으면 전기쌤이 대신 사과 좀 미안하다고 부탁드립니다. 미안하다고 대국민 사과했다고 좀 말해 주십시오. 유튜브 방송에서도 사과하게 될 줄이야.
애니창 출신 학생들 작업실에 뭐 생각나면 한 번씩 오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이 네. 방송. 너무 안 오네, 애들. 또 때릴까 봐. 그래, 오면 당연히 맞고 시작하는 맞을 건데, 때가 된것된 같아. 거 같은데, 애들이. 요즘 작업도 잘 열심히 안 하는 거 같고, 맞을 때가 된거 같아, 애들이. 제가 책 하나씩 선물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루머도 많아요. 시험 시켜놓고 다 무슨 여자 그림 막 그리셨다 이런 적 많이 없어요? 좀 과장되기 마련이죠. 네, 좀 과장된 그런 말도 있습니까? 관찰 많이 했네. 나는 동생이 10년 전쯤에 배웠는데 맨날 시험 시켜놓고 다 벗은 여자 그림만 그리고 있었대요? 그리셨다고. 그럴 수도 있다. 내 기억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정기를 만든. 또 죄송합니다. 또 또 죄송합니다. 사과. 또 사과해야죠, 그러면. 방송하지 말았어야 된 날이네. 괜히 방송과 과거도 들추시죠. 한 번씩 안 나오네, 팬이. 원래 잘 나오는데, 빅볼. 빅볼은 진짜 말 그대로 빅볼인데, 진짜 볼이 커가지고 정말 부드럽게 잘 나와요. 다음 그 만나는 장소는 사실은 다음 달부터 유럽 투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 우리 유럽 투어가 잡혔는데 4월 한 달, 5월 달까지. 근데 지금 와 유럽이 돌아가는 지금 사태를 보면은 와 이게 갈수 있으려나도 모르겠습니다. 4월 달에 행사가 그죠? 네, 유럽도 문제지만 우리도 미국도 한국인도 지금 입국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기가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진짜 저도 서로 처음에는 와 이거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별로 그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저희들도 피해를 입고 행사나 취소되는 것들도 막 일도 중간에 취소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해가 있네요 진짜로. 좋은 거밖에 없다. 펜 없이 그림 그릴 수 있냐고 묻는데, 펜이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냐고. 펜이 없이 그림 그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계속 질문 던지는 분이 한분 계세요. 펜이 없이 지금 펜이 가서 없으면 뭐 침으로 그려야죠. 우리 펜 없이도 그리죠. 짝대기 방 땅바닥에 짝대기만 있어도 그리는데. 고기는 바짝 익혀 드시는 타입이신가요? 되게 신선한 질문인데요. 고기는 아니요, 바짝 익혀 먹는 편 아닙니다. 최근 몇년 동안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멋진데. 네.
먹방 한번 하셔야겠는데요? 아, 먹방 하면 안 돼요. 저는 쓰러져.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계속 마스크 쓴 사람 그래야 되는데 계속 코 그리고 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랬다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니까 그냥 바로 코 그린다. 박쥐도 한 마리 나와야겠네요. 박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작가님은 뉴스 보고 아 마스크 생산 기계가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보셨구나. 나는 별 생각 없이. 네, 그죠. 우리 이런 거 좀 봐주십시오. 예, 마스크 생산하는 거.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도 마스크 공장 차릴 거 아니에요. 존버를 해야죠. 어? 키친? 이제 유튜브를 통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좀 받아야겠다. 또 사과 방송 보시고. 완성시키면 라이브 끄는 겁니까? 네, 끄고 빨리 일해야죠. 또 일해야죠. 밥벌이 해야죠. 밥벌이. 아유 진짜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아유 진짜 이 돈 안 되는 이거 그림만 그리고 말이야 맨날. 낙서하고 공부는 언제 해야 돼? 일은 언제 하고? 에이. 아유. 이거 배만 빨리 꺼져. 눈만 침침해져. 한국 인강을 안 하시나요? 한국 인강 할까요 우리? 시간이 안 되시지 않을까요? 결국 하지 말까요? 우리 대표님 하지 말랬는데요. 입시 1년인데 이거 아직 갈 길이 멀다가 하면서도 시간 앞에 닥치니까 대학 떨어지면 어떡할까 참 두렵습니다. 김정기 작가님도요 대학 떨어지가 재수도 했고요. 네. 저도 대학 떨어져 봤습니다. 그렇죠? 와, 나, 뭐, 시나, 나 붙을 줄 알았는데 진짜 씨, 와. 어쨌든 시간은 지나고 우리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떨어져 보니까 알겠던데 내가 얼마나 병신같이 준비했는지를 알겠던데.
어쨌든 부닥치고 쉬고요. 또그 결과 나오면 그게 맞게 다 답이 있어.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거쳐왔던 길이거든요. 그게 혼자 처음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닥치세요. 열심히 준비하시면.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사이즈가 이게 A3, 네, A4, A4지 두장 분량입니다. 그럼 A3 사이즈지. 네, 맞습니다. Yes, A3 사이즈. 손 보여주셨어요? 네, 뒤에. 아니요. 근데 사람이 진짜. 제가 이거 잠깐 보여줬었어요, 이거. 볼펜을 쓰니까 What kind of pen do you use가 거의 안 보이네요. 다음 볼펜을 그려야 되겠네. 그거 안 묻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나도 저 볼펜 있어 하는 분들이 훨씬 많네. 직업 특성상 계속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운동도 하시나요? 예, 운동은 이제 걷는 것도 그리고 최근엔 헬스도 끊어놨습니다. 끊고 다니는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좀못 가고 있어요. 헬스장. 우리 와이프는 가라 그러는데 저는 그 핑계로 잘안 가고 있어요. 바이러스 사람 멍이는데 가면 안 된다고. 기침하는 사람 봤다고. 작가님 운동을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좀 운동해야 됩니다, 진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께. 맞습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유산소 운동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특히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바이크 타시는데 지금 바이크가 병원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쵸? 네, 제 바이크 병원 가 있어요. 와, 겨울 내도록 세워놨더만은 마탱이가 간것 같아요. 역시 모든 물건은 안 타고 가만히 놔두면은 썩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크한테 미안하다. 핸드폰 하는 것도 아닌데. 작가님은 거북목이신가요?
거죠? 제가 거북목 아닙니다.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전 거북목 아닙니다. 핸드폰 별로 많이 안 봅니다. 볼까요, 뭐? 네, 거북이네. 이렇게. 전 거북이었어요, 여러분. 방금 알게 됐습니다. 제가 거북이라는 거. 중에 김동률이 계속 나오네요.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어. 그림 그리면서 가장 많이 틀어놓는 노래 중에 하나여서. 김동률이 티켓이라도 하나 보내줘야 되니까. 가보고 싶다. 김동률 거기. 좋아하던 게 일이 되면 취미로는 생각이 안 든다던데 작가님 어떠세요? 약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럴 때. 근데 그뭐 어쩌겠어요. 돈 들어오면 입금하면 일해야지. 그래서 또 그렇게 힘들게 생활할 때 있는데 또 나중 또 뒤돌아 생각하면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되겠노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위원장님이 우리 대표님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 생각해 보세요. 왜? 행복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장이라고 하지 말죠, 자꾸. 우리 요즘에 중국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중국에서는 대표님 위원장이라 공산당 위원장도 아니고 맨날 위원장이라 불러. 위원장님, 이거 붙었다, 그죠, 입에. 뭔가 잘 어울리네. 위원장. 브이로그 좀 하시라는데요. 브이로그요? 제 일상 옥수수 가짜는데, 진짜 뭐 별거 없는데, 진짜로. 이 카메라, 그죠? 중국에 많이 있는 얼굴 인식 카메라다. 열심히 일하는 쟤야, 아는 직원들.
김기 작가님 아트스테이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트스테이션 뭐지? 오, 많이 들었는데? 그 해외 작가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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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불법으로 사진 많이 다운했습니다. 그래서 낯이 있구나. 원근감 멋지죠. 김정기 작가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 깊이 파뿌리 계속 이 공간을 쪼개면은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멀티 유니버스네요. 진짜 쪼개버려요 진짜 공간을. 좋은 평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기선생님이 그리고도 와 이건 너무 명작이다 그래 화대장 뭐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된 부분만 보입니다. 아 왜 저게 저렇게 그랬지. 혹시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어야지 열심히 일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천장 같은 것들도 잘 안 보죠 여러분 그죠? 천장 같은데 사람이 위로 잘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예, 사람들 위로 많이 봐야지 성공하지. 근데 땅만 보면 돈만 줍지 뭐. 좋은데요. 뭘 간단하게 그릴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죠? 그리는 거 지친다. 지금 어느 정도 그렸죠 우리? 한 시간. 에? 는 넘은 것 같은데요? 한 시간 넘지 않았나요, 선생님? 넘었어요. 시간요? 2시간!
아, 우리 그만합시다 이거. 두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마무리 나중에 하고. 네. 사람들이 진짜 염치가 있어. 보는 거 시간 동안 진짜 사람 죽겠어. 네, 사람들 탓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그만하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줬었어야죠. 사람들이 진짜. 공짜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진행했지만 심각한 그림이잖아요. 네, 염치가 없네. 독받친다. 자, 오늘 농담이고요. 우리 상한극도 네. 잘하죠. 응? 상한극 너무 잘하는 것 같다. 네. 자, 이제 이쪽에 우리 인사 한번 하고요. 제가 이거 키울게요. 네. 이 홈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홈 생겼죠. 여기 자 보면. 반대로. 지금도 아래로. 반대로. 카메라 쓰고 있죠. 여기 보여주면 돼. 네, 여기 홈이 생겼는데 이게 애들이 왜 그렇게 홈 파졌어요? 물어보니 이게 안경을 맨날 올리다 보니까는. 안경이 콧받침에 두피가 찢겨서 그래. 그래서 이제 완전 자리 잡았어요. 완전 자 여기 딱 걸려요. 이제 두피에 딱 그죠. 손가락도 한번 보여줄까요? 손가락도 하, 진짜 이게 이상해져 있어. 네, 그게 그대로 있으면 조금만 더 이쪽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옆에 튀는 부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그려가지고 병신들 약간 이렇게 살 보여주면 네. 어, 티 나온 거 조금만 더 보여주죠. 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림 이렇게 많이 그릴 거 아니었는데 간단하게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주문 받고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그래서 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하여튼 마스크 자기가 자기 잘 보호하고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도 저 건강도 그렇지만 남에게 또 피해도 안 줘야 되니까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많이 안정되고 있는데 해외 이제 다른 나라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신 나라라든지 뭐 다른 나라 분들은 하여튼 마스크 같은 거 꼭 잘 착용하시고 손 잘 씻으셔가지고 자기 관리 잘 하셔가지고 즐거운 그림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 날 동안 뭐 저는 이거 끝난 다음에 또 마무리 하겠지만 이거 끝나고 뭐 또 다음에 또 재미난 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림 재밌게 그리십시오. 저는 재밌게 그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우리 유니크랩 작가도 오늘 옆에서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현진 우리 위원장도 공산당 출신 위원장. 진짜 위원장. 굿바이. Yeah. See you guys. Thanks for watching.